사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늦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왔는지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편집 묶을 소설을 묶을 때에도 골라낼 때에도 조금 제가 좀 방향을 잃었던 때 썼던 소설과 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좀 제대로 나왔을 때의 소설이 조금 나뉘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는 묶으면서 의미가 나름 깊었는데 독자분들이 읽으실 때는 어떠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좋습니다. 묶여서. 책을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도 그랬고 좀 비교적이라는 단어에 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뭐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겨낼 만큼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조금 약간 틈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행복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시선을 두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싶었던 만큼 사람들이 잘 그려진 건 아닌데 최소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고 불편해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조금 뭔가가 변할 것 같은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소외받은 계층이나 아니면 좀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소설의 제일 첫 번째 단편이 소설집 제목하고도 똑같은데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에 나오는 유진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유진이라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서 소설을 완성했었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도 꾸준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쓴다거나 그 안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하는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캐릭터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픔이 조금 더 애정으로 흘러갔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소설들은 모두 타인의 책상에서 쓰였다. 흔해 빠진 싸구려 원탁과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상판을 덧댄 사각 책상. 카페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을 거대한 원목 책상. 커피잔만 놀려도 빈약한 다리가 달달 떨리던 철제 책상. 나는 그 위에서 눈치껏 게을러지고 때때로 맹렬해지며 소설을 써나갔다. 완성된 이야기는 되게 차가웠다. 내게 있어 소설이란 그랬다. 타인의 책상에서 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부끄럽게도 나는 타인의 삶을 짐작해왔을 뿐이다. 온전히 응시하지 못한 채 그들의 삶 속으로 단 한 발짝도 걸어 들어가지 못한 채 때문에 지금의 나는 더없이 부끄럽고 두렵다. 나는 아직 누구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더 깊어지고 싶다. 그리하여 더 오래 쓰고 싶다. 질문과는 조금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누군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약간 어긋나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더 안녕하지 못한 사람, 삐뚤어진 사람, 힘든 사람, 아니면 어딘가가 일그러진 사람을 자꾸 목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살아있거나 숨쉬고 있고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무관심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관심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어딘가를 두리번거릴 테고 누군가와 말을 섞게 될 테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테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가장 초라한 이유이자 희망인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살아있다라는 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